크림이랑 오일이랑 반반? 그런 맛으로 해봤어. 택시 진짜 오랜만이다. 탈 일 없다. 나 나오긴 나와? 그림자가 지는지. 아니? 배고프다. 연희동에서 먹을래? 먹을 게 없지. 예전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샐러드 메뉴 먹어볼 거예요. 하이놀리 가가지고 빵 사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 간댔지? 한강공원 갈 거예요. 하이놀리 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날씨가 완전 여름이네. 와, 짱이긴 하다. 여기 햇빛 괜찮아? 그럼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서울도 완전 최고입니다. 와, 저기도. 선생님, 바지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앉을까요? 응.
이거 치아바타야? 응. 치아바타 왜 안에가 공 어? 이게 뭐? 이게 이거 피타브레드인가? 이거 피타브레드 식빵 오. 이거가 식빵 이거 먹을 거야? 못 먹어 자르면 아, 이거 피타브레드 맞네. 누가 보면 빵 엄청 좋아하는 빵 좋아하긴 하는데 거의 지금 빵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놀리 빵은 맛있다는 거. 저거 타고 들어가? 응. 지금 저기로? 응. 와우. 오. 이거가 어저께 하이츠 스토어에서 산 스투시 스웨터 나염으로 들어간 거여서 약간 만졌을 때 그 나염 그 느낌이 있어요. 오늘부터 갑자기 날이 너무 더워져서 이걸 계속 이번 봄 여름엔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다 검은색에 이렇게 꽃무늬 포인트가 있는 거 어저께 하이츠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반바지랑 입으니까 예쁘다. 반바지는 유니클로 요번에 산 건데 검은색이라고 적혀 있어서 샀는데 제가 봤을 땐 태그를 잘못 달아놓은 것 같아요. 남색이고 아는 형이 그냥 준 거. 좀만 돌아다니다가 희진이 끝날 때 데리러 가야죠. 뿅.
이제는 거의 그냥 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브이로그? 이 정도면? 같이 하는 거. 철통인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집에 가서? 제가 여기 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같이 먹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했는데 몰라. 오늘 끝이야. 오늘 끝이야. 일주일에 한 번 뭐 2리터 먹는 거 아니야? 몰라. 그, 가능성이 있어. 아, 진짜 이게 너무 그쵸. 근데 월요일도 먹지 않았어? 전 안 먹어요. 아, 차가 데려다 드릴게요.